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내세워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천상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입니다.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 외교 몰이를 하던 정권입니다.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규제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는 여러 가지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일본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이제까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었던 대일본 강경 태도에 비추어 보면 전환 배경이 무엇인지 이 의문을 갖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내세워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입니다.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 외교 몰이를 하던 정권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일본의 입장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규제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현상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의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외교 규제 전환에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운동은 2천만 국민이 중심이 되었지만은 천도교, 불교, 기독교, 종교단체가 가장 앞장섰던 행사여서 역대 행사에 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만은 어제는 종교계 인사들을 대표성을 가진 종교계 인사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은 행사를 위한 행사만이 되어서 종교계에서 불만이 많다는 점을 밝혀둡니다.